안녕하세요. 마카오권입니다. 현재 일본의 확진자는 15,000명을 뛰어넘었으며 하루에 100 단위로 늘고 있어서 비상사태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급 더운 날씨가 온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 개발한 빙진 마스크, 즉 아이스 마스크가 중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690엔화, 하나로 약 8,000원으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름에 마스크 쓸 생각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땀이 난다면 화장도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중국의 한 매체에서 일본의 아이스 마스크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5월 3일 일본 동북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왔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야마가타현의 한 기업에서 아이스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마스크는 냉장 기능이 있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 당시 온도는 4도 수준이다. 야마가타현 내의 자판기 2개소는 5일 전부터 하루 평균 약 500개의 아이스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여전히 바이러스로부터 긴장 상태이지만 소비자가 이런 신기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 그럼 아이스 마스크 소식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안면마비를 초래할 거야. 안면마비 되기 쉬워. 얼굴에 신경을 자극할 거야. 여기에 대한 이 댓글로는 분명히 안면마비가 될 거야. 우리 집 옆에 식당의 주방장이 요리하다가 더워서 차가운 물로 얼굴 씻었는데 마비됐어. 이는 아이스 마스크를 쓴다고 안면마비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 비꼬는 거죠. 나는 이 마스크가 너무 필요해. 아이스 마스크는 수증기 액화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럼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전부 부착이 될 거야.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야. 일본 귀신은 매일같이 중국에게 배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기 검색어에 오르지 않는 거지? 그럼 차가운 게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해? 여기에 대한 답글로는 그래서 빨리 갔다 빨리 돌아와야 해. 냉장고를 휴대하고 다니면 되지. 차가워지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 위의 내용처럼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면마비가 올 거다, 나도 저 마스크 쓰고 싶다, 냉기가 식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기사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올해가 가장 덥다. 제가 생각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스 마스크까지는 아니어도 더움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마스크가 발명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한국의 모든 어린이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바이러스라는 걱정 없이 가족과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